960번보다 961번이 더 럭셔리한 거야. 2차의 개수를 미지수로 놔두는 게 럭셔리한 거야. 그때 그 2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줘. 보겠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2차 부등식 AX 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4A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을 때 이제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지? 그렇지? 엑스값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라는 거지. 해는 그래 안 그래? 엑스값 관계없이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항상 해는 엑스값이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엑스에 관한 2차 부등식이니까. 근데 2차 부등식이니까 2차의 계수 0이 되면 돼 안 돼? 그렇지. 첫 번째 A가 0이 되면 안 돼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두 가지만 나눠주면 되겠다. 생유 생유 엑생유 두 가지만 나눠주면 되겠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X축과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점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경우도 있어. 그렇지? 근데 0보다 작을 경우 우리 친구들 여기만 해당되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모든 실수가 아니지 우리 친구들. 여기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없네요. 여기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것은 해당되지 않겠다. 해가 모든 실수여야 되는데. 그렇지? 그럼 이 경우가 되겠다 우리 친구들. 뭐냐? 음수니까 2로 불러. X축과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접하는 한 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 경우 우리 친구들 0보다 작은 경우는 여기지. 그렇지? 그럼 해는 X값이니까 X의 범위는 여기죠 우리 친구들. 모든 실수가 안 되네. 그렇지 우리 친구들. 여기가 비어버렸잖아. 여기는 우리 친구들 되는데 어머나 이 점. 이 점은 Y는 0이잖아. Y는 이 한 점이 되지 않죠. 여기 두모가 없잖아. 이거 조심해야 돼. 두모가 있다면 성립하는 건데 두모가 없으니까 이 한 점에서는 Y는 0이거든. 이게 Y가 0인 이 지점은 되지가 않잖아. 이게 모든 실수가 있으니까 이건 되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아쉬워라. 이놈이 다 되는 거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래서 판별식 어떻게 해야 돼? X축의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 0보다 작다는 거지. 됐죠 우리 친구들? 2차 방정식으로 놔둬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보자. AX의 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4A 마이너스 15는 0 2차 방정식으로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돼. 판별식 이용하자 짝수 공식. 짝수 공식 이용하면 6A의 절반 3A 3A의 제곱 마이너스 AC A, C. 항상 항이 두 개면 가로를 쳐줘야 돼. 이 정도는 중학교 때 있지, 우리 친구들. 여러분, 수준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9A제곱. 그렇지, 우리 친구들. 9A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15A. 이게 0보다 작아요. 동료한테 덧셈 뺄셈. 5A제곱 플러스 15A. 상큼하게 5로 나누고 싶지, 우리 친구들. 그럼 A제곱 플러스 3A. 공통인수 A가 있지 우리 친구들. 믿음감 있게 믿음감 있게. 그러면 이놈이 0이거나 이놈이 0이야 돼. 지금 A가 0 이놈은 마이너스 3. 작으니까 이 사이값이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돼? 답은 마이너스 3다. 그렇지 우리 친구들. 0 사이지. 근데 바로 이렇게 체크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왜? 조건이 뭐야? A가 음수일 때. 그럼 A가 음수일 때니까 들어가네 우리 친구들. 그렇지? 이 조건과 이 조건 이 두 개의 공통된 범위를 해줘야 돼. 왜? A가 음수일 때 이 조건이 나왔거든. 공통된 범위냐 돼. 와 여기서 됐다 하고 적으면 여기는 운 좋게 맞았지만 그렇지? 공통된 범위야 되니까 마이너스 3과 0 사이 그때 모든 점수 A값의 합이네. 그럼 이 사이의 점수 뭐 있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지. 그럼 합이니까 몇이야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된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해서 이 둘의 공통된 범위. 다행히 그렇지. 이놈이 여기에 속해 있잖아. 그렇지. 생일 생일 S 생일네. 그렇지. 예.